기선 탄파 도림봉 운용의 수도권 지역본부 단합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애국가는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선조님들이 계신 남쪽을 향하여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님들에 대한 묵념.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양근 수도권 지역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열 본부님을 소개합니다. 오재남 고문님입니다. 오우열 고문님입니다. 오교광 고문님입니다. 다음은 오경근 부회장님을
오현교 부회장님. 다음은 오동선 이사 겸 총사사입니다. 오채연 이사 겸 재무관사입니다. 오춘현 이사 겸 후보관사입니다. 오초성 이사 겸 권익관사입니다. 오교수 이사 겸 여성관사. 뒤에 박수진 아저씨 뒤에 계신다. 오소년 이사님이십니다. 오현강 이사님이십니다. 오상균 이사님. 다음은 원로 종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유근 박사님, 이천 세라믹 랜드 대표님입니다. 오정남 종원님이십니다. 오천교 정원님, 오백교 정원님, 오세균 정원님, 오구열 정원님이십니다. 구열 정원님. 오천교 정원입니다. 오덕숙 정원입니다. 오덕숙 정원입니다. 오귀래 정원입니다. 오강순 정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또 호명을 누락되신 분 못 나오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예.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누락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많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종친의 발전과 성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수도권 지역본부는 2년 동안 단합대회를 갖지 못한 바 새로 참석하신 종원들을 위해 수도권 종친회와 강주 종회의 통합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서울 지역본부 활동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종친 여러분, 올해는 수도권 종친회가 창립된 지 10년이 되는 때입니다.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2010년 10월에 수도권 종친회 발족에 뜻있는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단파의 침묵 도모와 발전을 위해 보람의 공원에서 수도권 창립총회를 개최 후 2016년까지 7년 동안 독자적인 침묵회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종친회 발족 3년 후인 2013년 5월에 강주종회가 창립되면서 종친회가 이원화되어 각각 운영되어 온 바 조직 대외적인 대표성이 없고 조직력 약화 등으로 향후 종친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종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10일에 강산구 송정동 영호식당에서 통합종친회가 구성되고 나주시 장탄파 도림공 문중에 해치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강산구 권양농협회의실에서 나주시 장탄파 도림공 문중에 발기인총회를 가졌으며 2019년 3월에는 강산구 송정식당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도권 종친회는 수도권 지역본부로 호남종회는 호남지역본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수도권 종친회의 수건사업이었던 통합은 종원들의 가감한 결단과 희생 그리고 양보, 물심양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종친 여러분, 좋은 일은 같이 기뻐하고 나쁜 일은 서로 나누기 위하여 우리 종원들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종원들의 하나된 힘을 모아 미래의 꿈을 이루어 나갑시다. 그리고 내년도 단합대회는 더 많은 종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종친 한 사람 더 모시기를 의무화하여 지역본부 단합대회가 대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종친의 무궁한 발전과 종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신 종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날씨도 쌀쌀한데 참석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